최근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대출 상품들의 우대금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기본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우대금리를 조정해서 금리 인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지금 우리은행이 신용대출 우대금리에 변화를 줬다고요? 네, 우리은행이 어제부터 직장인 우대 신용대출 등 11개의 신용대출 상품에 우대금리를 모두 없앴습니다. 기존에 이 대출 상품들을 이용하던 고객 입장에서는 우대금리가 사라져 금리가 오른 것과 다름없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약정할 경우 상품에 따라 최저 0.3%포인트에서 최고 0.6%포인트에 달하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 우리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개월 전 평균 2.1% 수준에서 최근 2.72%대까지 올랐는데요. 우리은행은 이번에 우대금리 혜택을 없앤 상품의 경우 신규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라 해당 고객이 다른 주력 신용대출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보면 신용대출 말고도 다른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무래도 좀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속속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도 우대금리 혜택을 없애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이번 달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같은 방식으로 0.2%포인트씩 올렸는데요.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올리는 등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 상품의 기본금리를 올리는 대신 깎아주는 금리인 우대금리를 없애고 있어 대출받은 상품의 금리 변화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